사흘째 이어진 진주 K기업가 정신 국제포럼 중소기업 세션과 함께 세계 각국의 기업가 정신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윤 창출을 넘어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최근 기업 생태계는 인간 존중과 공동체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실천 유학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의 수도인 진주가 이를 어떻게 확산시켜 나갈지 주목됩니다. 8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4천 선인지구 개발에 앞서 문화재 정밀조사가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한 개발 일정도 다소 연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온실가스의 주 배출원으로 꼽히는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들이 순차적으로 폐쇄됩니다. 지역사회에서는 고용과 인구 소멸 측면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데스크 시선을 통해 짚어봅니다. 올해 경남 지역 남해안 고수온 피해액이 지난해에 3배 육박하는 594억 원으로 기록됐습니다. 남해와 하동을 비롯해 6개 시군 744곳의 양식 어가가 피해를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이윤 창출을 넘어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오늘날의 기업 생태계. 인간 존중과 공동체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실천 유학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전 세계 기업가와 학자,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K기업가 정신 국제포럼이 진주에서 열렸는데요. 어떤 미션과 비전들이 공유됐을까요? 김동엽 기자가 포럼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열린 진주 K기업가 정신 국제포럼. 먼저 각 기업들의 핵심 역량들이 공유되는 중소기업 세션이 진행됐습니다. 이들이 직면한 도전 과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된 것. 제조업부터 드론, 역사 컨텐츠까지 포럼에 참여한 기업들의 사업 분야도 다양합니다. 내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기업 존속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기술과 경험, 조직 운영 등 경영 노하우에 대한 여러 의견들과 관점도 제시됐습니다. 단일 제품에 의존하던 것을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탄소 중립에 기하는 기술을 사업 소재로 삼자라고 기술이 들어가 있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사업을 확장해보자. 관객들이 직접 경영자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소통의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You know, your core business is freezing technology for food export. And in view of decarbonization, how do you view the freezing technology? 이어진 세계 학장 라운드 테이블 세션에선 여러 나라의 기업가 정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또 사회 전반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조명됐습니다. 특히 인간 중심 경영 방식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K기업가 정신에 대한 각국 경영계의 관점이 공유되기도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데 초점을 뒀던 거죠. 그 사람을 키워서 그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만들고 열심히 일하고 혁신했던 것이 진주는 어떻게 보면 그 기적을 만든 대한민국 그 경제의 GDP에서 차지하는 한 40% 차지하는 기업인들을 배출했고 I feel a sense of the tremendous accomplishments of South Korea amid many challenges with the North, with resources, with growing quickly. South Korea has achieved so much and it is so impressive. 세계적인 성장을 이룬 글로벌 기업의 경영 철학에 대한 고찰과 이들이 오랜 기간 업계에서 굳건하게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After you manufacture it, you have to sell it. And at the center of all of that is the customer. So you need to create flow through at least these three functions, including the customer. K기업가 정신과 남명 조식의 실천 유학의 연관성에 기반한 학계의 주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세미나도 열렸습니다. 기업 운영 과정 속 기업가 정신 투영을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해 이를 이어갈 교육계 움직임의 필요성도 제시된 것. 기업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담은 비전 설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가 정신. 기술과 인프라를 넘어 결국 인간이라는 화두에 경영계의 이목이 집중된 오늘. 인간 존중과 공동체 가치의 뿌리를 둔 K기업가 정신이 던지는 메시지는 커 보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사흘간 이어진 진주 K기업가 정신 국제포럼이 막을 내렸습니다. K기업가 정신은 이제 기업의 경영 철학을 넘어 국제사회의 화두인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기업가 정신의 수도인 진주가 이를 어떻게 더 확산시킬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기적을 이뤄낸 삼성, LG 등 창업주들이 지향했던 인본주의적 경영 방식 K기업가 정신. 진주 K기업가 정신을 세계로 확산하고 이를 미래 세대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된 두 번째 진주 국제 포럼이 이를 막을 내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기업가와 학자, 전문가 또 젊은 창업가들을 한자리에 모은 국제 포럼. 동양과 서양의 기업가 정신과 세계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도덕적 자본주의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담론이 이어졌습니다. 포럼의 바탕이 된 K기업가 정신은 왜 주목받고 있을까? 먼저 이번 세기에 들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서양권의 ESG에 비해 진주의 실천적 유학 정신에서 기반을 찾고 있는 K기업가 정신은 삼성, LG 등 4대 기업 창업주들의 경영 철학의 바탕이자 공동체적 가치. 과거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자 현대사회가 직면한 위기와 과제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또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요소로 조명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K기업가 정신센터에서는 여러 교육과 연수가 펼쳐지고 지난해부터는 청소년 포럼과 국제 포럼 등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K기업가 정신을 필두로 진주시가 문화도시로 선정되며 남강 기업가 정신의 길 등 문화, 관광, 경제를 잇는 광역형 문화관광로드 구축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또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경상국립대 등 학계의 연구와 함께 도덕적 자본주의를 위한 콕스 라운드 테이블 등 각종 국제 네트워크와도 함께 발전 방향을 모색합니다. 단순히 기업의 성공을 위한 창업가, 기업인의 경영 철학을 넘어 국제사회의 최대 하도인 지속가능 발전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진주 K기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의 수도인 진주가 어떤 방향으로 이를 더 확산시킬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경남 남해안 고수온 피해액이 59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8월 중순부터 시작된 고수온은 남해와 하동, 고성, 통영, 거제, 창원 등 경남 6개 연안 시군 744곳의 양식어가에 피해를 입혔고 어류와 전복, 멍게, 미더덕 등의 폐사로 이어졌습니다. 피해 금액으로 보면 594억 원 규모로 이는 역대 최대 피해가 났던 지난해 207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입니다. 한편 경남 연안 바닷물 온도는 점차 내려가는 추세로 고수온특보는 해제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AI가 철새를 매개로 가금 농장으로 전파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경남도가 철새 도래지 13개소에 대해 축산 차량 출입을 통제합니다. 기간은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5개월간이며 출입 통제 지점은 사천망과 우포늪을 비롯해 지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됐던 6개 시군 13개 철새 도래지입니다. 출입 통제 기간 사료와 분뇨, 알, 왕겨, 가축 운송 등 가금류 관련 축산 차량은 해당 지역을 우회해야 합니다. 경남교육청 국제교육교류단이 키르기즈 공화국을 방문해 교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키르기즈 공화국 학생 교류단의 경남 방문 이후 후속 교류로 진행됐습니다. 교류단에는 하동 한다사 중학교와 거창 샛별중 등 4개 학교 12명 학생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지난 2017년 키르기즈 공화국과 교육 교류 협약을 체결해 고려인 한민족 정체성 교육과 학생 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동의 식재료로 마련된 음식 축제, 하동을 먹다 하동 별맛 축제가 오는 4일부터 4일간 개최됩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하동 별맛 축제는 하동 송림공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공모와 시식회를 거친 100가지가 넘는 메뉴가 마련된 음식 부스가 준비되고 또 하동 솔잎한우와 참숭어 등의 무료 시식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사천 시외 버스터미널 주변 농경지에 5천 세대에 육박하는 택지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올해부터 본격적인 조성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국가유산청이 문화재 정밀 종사를 결정하면서 연기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사천 선인지구 개발 진행 상황을 강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변에 대형 가림막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사천시 사천읍과 정동면에 추진하고 있는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사업부지입니다. 사업면적은 52만 제곱미터, 16만 평가량입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4,700세대를 비롯해 각종 상업시설이 들어섭니다. 사업시행자인 LH는 올 하반기 본격적인 토목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 발굴 조사 과정에서 추가 조사 결정이 내려져 불가피하게 연기됐습니다. 문화재 조사 시구라고 표본조사가 올해 6월 달에 완료될 예정이었는데 실제적으로 문화재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삼국시대부터 해가지고 조선시대 생활유적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밀 조사 발굴 전환이 되다 보니까 일부 언덕 지역에서 진행된 표본조사 내용을 국가유산청이 검토했는데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문화재 발굴조사단은 지난달부터 정밀조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삼국시대부터 해서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유구가 나오고 있고요. 대표적인 이제 유구 형태는 건물지, 주거지, 법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선인지구 부지 조성은 2027년 6월에 준공될 예정이지만 이번 추가 조사로 일정 기간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인 조성공사는 문화재 발굴이 끝난 이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LH는 이르면 내년 초에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선인지구는 8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사천읍 도심에 큰 변화를 줄 예정입니다. 일부 민간 아파트 부지는 계약이 체결된 가운데 부지 조성 시기에 맞춰 착공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진주시 보건소가 2024 장애인 건강보건 통합성과 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진주시 보건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강 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건소는 현재 재활운동 교육과 재가장애인 방문 재활 서비스, 재활기구 대여 서비스와 재활치료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청군 치매안심센터가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센터는 지역민들에게 치매 예방 필요성을 알린 점 등을 인정받아 상위 10%인 A등급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2022년 운영 추진 실적에 대한 현지 서면 평가와 데이터 평가, 설문조사가 진행됐습니다. 하동 별맛축제 연계 행사로 은빛몰의 솔량기 따라 맨발 걷기 행사도 진행됩니다. 걷기 행사는 오는 5일부터 이틀간 송림공원 백사장에서 펼쳐집니다. 사전 접수는 하동군 보건소를 통해 진행 중이며 당일 행사장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예금보험공사가 지역사회 상생과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지역 인재 양성과 청년 창업과 역량 강화 교육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단은 청년 창업가와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남동발전과 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여성채용박람회를 열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마련된 이번 박람회에는 구인기업 15개사와 취업희망 여성 2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박람회에서는 구인기업 현장 면접과 구인구직 상담 등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2024 대한민국 농악축제가 오는 6일 진주성 개사순이단 앞 특설무대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농악축제에는 진주 삼천포 농악을 비롯해 강원도 원주 매지농악, 전북 임실필봉농악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6개 무형유산 단체가 참여해 전통 농악의 흥과 멋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주최 측은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농악축제를 만들기 위해 진성면 이현동 풍물단의 공연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노후석탄 화력발전소들이 순차적으로 폐쇄될 예정입니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조기 폐쇄의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고용 문제와 인구 소멸 측면으로 본다면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성철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석탄 화력 폐지는 세계적인 추세인데요. 화동 화력도 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화동 화력은 지난 1997년 1, 2호기 준공을 시작으로 발전 설비를 늘려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노후 석탄 화력 폐지 계획에 따라 1호기부터 6호기까지 단계적인 폐지를 앞두고 있고요. 온실가스 주요 배출 원인인 만큼 탈석탄 기조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다만 대규모 고용을 담당하는 기업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지역의 입장에선 인구 유출과 소멸, 상권 붕괴라는 또 다른 문제를 떠안아야 합니다. 네, 화동 화력보다 먼저 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곳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곳들은 어떤가요? 네, 화력 발전을 폐지한 앞선 사례를 보면요. 충남 보령시의 경우 2020년 1, 2호기를 폐지했는데 폐지 전까지는 연평균 880명대 수준이던 인구 감소 추세가 폐지 이후 3년간 연평균 1,500명대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지방 재정 수익 역시 44억 원 감소했고 소비 지출은 190억 원 줄어드는 등 석탄 화력 폐지가 지역 경제와 인구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충남 태안의 경우는요. 당장 내년부터 1호기부터 6호기까지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인데 폐지가 마무리되는 2032년까지 인구 6천여 명 감소, 11조 9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자체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지자체는 각각 보령 신복합 1호, 태안 해상풍력단지 추진 등을 통해 대안 마련을 서두르곤 있지만 발전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기존 시설만큼 고용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일단 화동 화력 발전이 발전량 기준으로 폐지가 되는 건데 대체 시설이 생기는 건가요? 그렇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동 화력은 발전량을 기준으로 3분의 1만 화동 지역에 대체 건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폐쇄되는 2, 3호기는 화동 LNG 복합 발전으로 대체되더라도 1호기는 안동에, 4호기는 고양 창릉 집단 에너지 사업으로, 5, 6호기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력 인프라 구축을 대안으로 잡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가칭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추진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이대로 곧장 하동화력이 폐지된다면 하동 지역의 고용과 인구 유출에 작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동화력의 고용 인원은 협력업체를 포함해서 1,700여 명에 달하고 이 중 하동 거주자는 400여 명 정도입니다. 지난해 납부한 지방세는 120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한지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정책 취지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만 당장 눈앞에 닥칠 고용 불안에 침묵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화력 발전의 단계적 폐지가 기존 소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찾아가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필요하다면 지역사회가 특별법 재정 추진위를 설립하거나 국회를 향해 특별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일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 계획을 보면 2036년까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8기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데요. 유사한 사례들이 하동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고용 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농 전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는데요. 한편 양봉 농가에서는 월동 준비와 병해충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먹이 공급과 합봉 등 월동 준비 요령을 잘 숙지하셔서 봉군이 안전하게 월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양봉장의 말벌 피해가 최고조로 달하는 시기인 만큼 적극적인 방제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 서부 경남 지역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산청 13도, 함양 12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1도에서 2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서울, 세종, 광주는 맑겠고 부산은 종일 흐리겠습니다. 제주는 오전까지 비가 오다 오후부터 흐려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 14도, 제주 18도로 출발하겠고 세종의 한낮 최고 기온은 20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물결은 약간 높게 일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기상의 변동 가능성이 높으니 최신 예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7물, 만조시각은 저녁 8시 57분, 간조시각은 오후 2시 45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 흐린 하늘 보이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4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에 종일 비 소식이 들면서 한낮 최고 기온이 많이 떨어지겠는데요. 비는 금요일 오전까지 내리다가 오후부터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외출 시 얇은 외투 하나씩 꼭 챙기셔서 보온에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